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와이 골프 박형준 프로입니다. 지금 옆에 너무 반가운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요. 근데 보시고서 실합니까?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와, 네. 어떻게 하와이 골프에서 이렇게 유명한 분들이 그러니까요. 나와주셨는지. 아, 진짜 너무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우선 먼저 두분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2012년 런던 올림픽 유도 동메달리스트 조준호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전 유도 국가대표 조준현입니다. 두 분께서 대회를 나가시는데 우리 동네 마스터스라는 네. JTBC 골프에서 주최하는 대회에 두 분이 맞아요. 나가신다고 하는데 저는 네. 이 대회를 거의 올림픽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했습니다. 와, 갑자기요? 굉장하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게 뭐냐면 네. 한참 좀잘 쳐가지고 예. 자만에 빠졌다가 네. 엉망인 상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프로님이 심폐소생시켜주지 못하면 저희 팀의 미래가 없습니다. 어두워요? 골프 이 명언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골프는 자만을 용서하지 않는다. 그렇죠. 예. 역시 용서하지 않더라고요. 와, 그러면 지금 이제 어떤 게 조금 안 되세요? 그러니까요. 뭐 다 안 되는 총체적 난국인데 일단 고질적인 드라이버 비거리 문제. 아. 공의 임팩트 전달을 못 하니까 역시. 190에서 180을 치거든요. 드라이버를. 에? 너무 180에서 200. 180에서 190을 치고 다시 나가기 너무 창피해요. 아. 그러면 우리 형님은 얼마나 나가세요? 저는 그래도 남자 평균 한 220에서 230 정도. 오. 우리 이제 형님은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롱아이언을 다룰 줄 모르는데 롱아이언이요? 몇 번까지 잡으시죠? 6번 위로는 네, 잘 안 잡죠. 저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해요. 아, 5번도 잘 못 치는데 네. 4번까지 채를 넣고 다녀요. 왜요? 그러니까 캐디님이 오! 이번은 백이 왜 이렇게 뭐 심지어 투어 백도 아니에요. 아, 저 아까 들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그 발이 달린 그 스탠드 백인데 네. 오! 오! 맨날 이렇게 고생만 시키고 아니, 안 쓰지만 네. 넣고 다녀야 사람들이 무시를 안 하더라고요. 4번 쓰는 남자다. 그러면 두 분은 클럽 구성도 같으세요? 아니 틀리죠. 여기 180 드라이버 180 딸이랑 같이 할 수 없으니까. 아, 그러면 핸디는 이제 누가 이기세요? 각각 몇 개씩 하세요? 한 7개에서 10개 사이. 오~ 네. 오, 무조건 다 싱글 플레이 하시고요? 요새 한 12개에서 15개 치는. 아, 그러면 역대 전적은 어느 정도 되시죠, 두 분이? 그래도 형님이 앞서시나요? 아니면 아, 비슷비슷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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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골프 구력이 어느 정도 되시죠? 전 이제 7년 차 정도. 아, 7년 차세요? 네. 그것도 같이 시작하셨을 것 같은데 골프. 아, 늦게 시작했어요. 네, 제가 1년 늦게 시작했는데 저한테 이제 계속 성적이 이제 잡히면서 골프를 은퇴할 것까지 아. 생각했다가 아, 이게 틈틈이 이렇게 네. 디스가 이렇게 들어가는 네. 게 너무 재밌네요. 그러면은 우리 긴급 제안을 좀 하시죠. 어떻게 대결 좀 한번 잡아주시죠. 제가 봤을 때는 네. 일단은 준호님 같은 경우는 롱아이언 고민이시고 그리고 이제 준현님 같은 경우는 지금 드라이버가 고민이시잖아요. 이제 두 분 다 레슨을 제가 해드리고 롱아이언 대결 한번 그리고 드라이버 대결 한번 네. 딱 이렇게 해가지고 네. 지시는 분이 업어치기 당하는 걸로 네.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시죠. 어허 어허 나서 어허 카메라 생크라고 카메라를 갖다 대면 안 나던 생크도 난다. 생크가 났어? 생크가 아닌데 저렇게 오른쪽 가는 네. 것 또한 더 큰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생크 160m면 정말 대단한 비거리. 그러니까 잠재적 비거리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생크 좋거든요. 장타자 조준호. 어? 이거 센서. 잠깐만요. GDR 탓하지 마시고요. 지금 저희 GDR 센터필드장 굉장히 최신식인데. 좀 잠시만요. 네. 사운드는 쩍 하고 잘 났는데 그래 이거 생크 아니야. 자, 현실 부정적. 아 이거 생크 아닙니다. 프로님 쳐보세요. 이거 생크 아니에요. 자 하와이 골프 그래요? 아니 생크 아니잖아요.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아이 우리 GDR 센터필드 점은 진짜 프리미엄 매장이에요. 한번 더 쳐보세요. 네 예, 한번 더 쳐보세요. 기계에 오를 수 있다. 아샤, 심지어 들어온대요. 롱아이언이 잘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롱아이언이 고민이다라고 하셨을 네. 것 같은데 평상시 하는 실수는 어떤 부분이 이제 나오실까요? 평상시에도 임팩이 전혀 안 되죠. 아, 정확한 임팩이 안 네네. 돼요? 임팩트 소리는 지금 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우측으로 가는 경우는 많이 없으셨나요? 아, 우측으로 다 밀리고. 그럼 지금 일단 이게 맞네요. 아, 근데 이렇게까지 우측으로 밀리는 거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약간 손이 좀 초조해. 그런 손의 움직임을 지금 보여주고 그래서, 계신데 그래서 롱아이언이 이렇게 정확한 컨택이 안 되고 또 아, 이제 약간 열려 맞고 열려 맞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무슨 느낌이냐면 이 롱 아이언이기 때문에 아이언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공을 눌러친다라는 느낌으로 그리고 또 이 오른손이 과감하게 좀 더 감아진다라는 느낌의 릴리즈의 힘을 좀 더 실어주면 좋은데 비교적 스윙을 봤을 때 공을 치고 났을 때 헤드페이스를 너무 일직선으로 좀 가져가려고 하는 느낌이 강하게 있으세요. 헤드페이스를 일직선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그대로 가져가면서 공이 오른쪽으로 많이 밀리게 되거든요. 근데 이 골프 같은 경우는 채를 일직선으로 올려서 가는 것이 아니고 살짝 뒤쪽으로 넘어가 주는 거기 때문에 공이 맞고 나서도 채가 많이 안쪽으로 들어와 줘야 되거든요. 근데 공을 똑바로 보내고 싶으니까 더 일직선으로 보내려고 신경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헤드가 이렇게 맞고 나서 닫혀줘야 되는데 닫히질 않고 여기서 그냥 그대로 밀고 들어가면 이게 오히려 열린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은 간단해요. 백스윙을 딱 올려줬잖아요. 여기서 이 오른손 등이 꺾여있는 이 각도가 맞고 나서도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팔이 이렇게 돌아가주면 돼요. 그렇죠. 보통은 똑바로 보내려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되냐면 공을 맞춰주고 똑바로 보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손 모양을 만들거든요. 약간 그런 이미지를 그렸었어요. 그죠? 네, 네. 맞아요. 그러다 그게 보니까 아니구나. 네, 그렇게 치면 안 돼요. 이거는 어프로치도 마찬가지고 아이언도 7번 아이언도 마찬가지고 롱 아이언도 마찬가지고 드라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맞고 났을 때 이 손목의 각도를 유지하면서 팔이 돌아갈 수 있게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른 손목의 각도가 이런 식으로 지금 저 꺾여 있죠? 네네. 네,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번 쳐보실까요? 예. 좀 비슷한 유도에서 이런 비슷한 느낌이 좀 있나요? 아니, 운전할 때 이렇게 많이 운전할 때 치고 나서 멈춰 계셔 보세요.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네. 네. 오. 오케이. 시도는 하신 것 같아요. 여기서 치고 났을 때 내 오른손 바닥이 약간 타겟을 본다는 느낌이 들고 이 오른손목 각도가 이렇게 꺾여줘야 돼요. 약간 이쪽으로 타겟 방향으로 장풍 쏘는 느낌. 그렇죠. 장풍 쏴주는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아예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 지금 됐는데? 돌아오자, 그렇죠. 돌아오자. 치고 났을 때 네. 그렇죠. 손등 부분이 나한테 보일 수 있고 손등 부분이 꺾일 수 있게. 거리도 많이 났어요. 그렇죠. 이렇게만 쳐도 거리가 나오지 않나요? 네, 네. 우와, 이 느낌으로만 쳐주시면 돼요. 175m예요. 네. 아 이건 좀 오류예요. 필드에서는 이렇게 내가 느낌이 딱 왔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지금 다 고쳤어요 거의. 아 네. 그래요? 네. 지금 레슨 효과를 톡톡히 보면서 다 고쳤어요. 이 운동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이 근거 없는 자신감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거 없는 게 아니고 내가 딱 정확하게 느꼈다니까. 이 센서가 읽지 못하는 이 느끼셨어요? 네, 제가 식스 센스로 느껴버렸다니까요. GDR도 못 읽는 이 센스로. 아, 오 언제 느끼시죠? 이거는 저는 어르고 달려야 되나요? 예, 예, 한 번 더 쳐보시죠. 여기서 치고 났을 때 조금 더 오른손목 각도가 이렇게 접어지고 어깨도 살짝 떨어져 주는 게 좋아요. 아니 일단 비거리는 굉장히 찾아버렸는데. 그렇죠. 비거리는 그냥 굉장히 찾아버렸죠. 굉장히 찾아버렸죠. 저는 가장 골프에서 좋아하는 말이 네. 황인춘 프로의 일반적인 슬라이스는 우라가 아니다. 황인춘 프로네. 아니 근데 슬라이스든 후기든 일관적이면 좋은 거다. 네. 아 맞아요. 그 말도 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니 근데 제가 5번 170에서 175보거든요. 네. 근데 지금 184까지 나오면 진짜 지금. 와, 이거 진짜로 어쩌요? 지금 여기 헤드 열려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이거는 뭐냐면 아직까지는 이 준호님의 이 손목이 이렇게 되어져 있다. 좀 더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돌아가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딱 세 번만 네. 작게 스윙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백스윙을 작게 들고 이런 느낌으로 공을. 그렇죠. 공을 더 과감하게 왼쪽으로 많이 보내려고 하셔도 돼요. 여기서 백스윙 들고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치고 났을 때 네, 오른 손목 꺾이고 네. 네. 자, 백스윙. 자, 여기서 다운스윙 가볼게요. 쭉 끌고 와서 이렇게 맞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돌아오셔야 돼요. 아. 이렇게요. 아.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네, 좀 다르죠? 잡아주시니까. 아, 네. 네,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여기서 쭉 이렇게 맞아주고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네, 네. 이런 느낌. 아. 근데 어떻게 치시냐면 준호님은 여기서 그냥 이렇게 간단 네, 말이에요. 네. 그러면 공이 우측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맞고 나서 손목이 꺾인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네, 네. 지금 손목 꺾여 있으시죠? 네. 이렇게 꺾여야 돼요. 이해했어요. 다시 몇 개만 더 천천히 쳐볼게요. 치고 났을 때 몸이 들리는 느낌이 있는데 좀 더 공을 아이언이다 생각하고 좀 더 바라가신다 생각하고 치셔도 상관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죠. 오, 이거다. 잘하셨어요. 잠깐만요. 이 느낌,
이거 같은데요? 맞아요. 네. 딱 이 느낌이에요. 여기서 우와. 딱 이런 느낌임. 이렇게. 어우 잘하셨어요. 와 어때요? 이거 이 느낌 온 거 같은데요? 죄송한데 공은 제가 쳤는데 느낌을 왜 저기에 물어보나? 느낌 어떠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프로님 하는 거 봤을 때 생각이랑 프로님이 잡아줬을 때랑 아 완전 다르더라고요. 완전 살짝 다르죠. 네. 이 힘줄을 계속 느끼면서 여기 이 건을 계속 느끼 오른손목에 건을 느끼면서 쫙 요까지. 오 맞아요. 네. 맞아요. 건 임팩트네. 건 임팩트. 네, 네. 제가 봤을 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호님이 이제 레슨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해하신 것 같아요. 진짜 예술. 네. 앞으로 연습장에서 네. 제 앞에서 롱아이언이 슬라이스가 난다? 그러면 제가 가서... 그냥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이 느낌이에요, 이 느낌이에요, 이 느낌이에요. 오, 좋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저도 이거다, 이거다. 진짜 여기까지 스윙했는데 170. 맞아요. 풀 스윙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지금 진짜 느낌 왔거든요. 네. 그럼 풀 스윙을 해도 일어나지 않게. 예, 예. 예. 숙인 상태에서 딱. 네, 네. 머리가 튀어나간다는 느낌도 괜찮아요. 진짜 느낌 왔거든요. 그렇죠. 와, 역시 프로님 마술사, 마술사. 감사합니다. 아, 응원하고 싶은 거 아니죠? 네. 아니, 감동받았어요, 지금. 아니, 진짜. 네, 제가 원하는 롱아이언 탄도의 이 거리까지. 그렇죠. 다 찾았어요. 맞아요. 진짜 이거 하나로. 좋습니다. 와,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첫 번째로 롱아이언이 계속 오른쪽이 가고 네. 임팩트가 정타에 안 맞아서 네. 고민이셨는데 이제 제가 두 가지 부분을 조금 포인트로 잡아드렸어요. 이제 롱아이언이라고 하면은 확실히 내가 치는 7번 아이언보다는 좀 더 빨리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 보통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롱아이언 또한 마찬가지로 손목의 각도를 유지해서 들어와줘야 되고 보통 손목을 유지하면 다 오른쪽으로 갈 거라 생각하지만 손목 각도 유지한 상태에서 돌아주면 네. 내 팔뚝이 돌아주면 네. 어때요? 공이 네. 오른쪽으로 안 가시죠? 네. 네, 그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또 머리를 뒤에 둬야지 오히려 더 공이 오른쪽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준호님 같은 경우는 오히려 머리를 더 뒤로 두면서 몸이 회전이 안 돼서 아, 오른쪽으로 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리 손목의 각도를 잘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몸이 뒤로 가버리면 또 오른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몸이 들리거나 뒤로 가지 않게끔 오히려 왼쪽으로 머리가 나간다는 느낌도 괜찮으니까 그걸 지켜주면서 손목 각도를 유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프로들 눌러치고 박아치는 게 너무 멋있잖아요. 그렇죠. 프로님들. 그래서 아이언을 박아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그 많은 영상에서 이렇게 갖고 오라 해서 박는 것까지는 가르쳐줬는데 이 후를 아무도 안 가르쳐주더라고요. 프로님처럼 이거를 가르쳐준 사람, 가르쳐준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하루에 유튜브 5시간씩 보는데 골프 유튜브만 와. 네. 본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아이언 가져와서 치려고 여기까지만 배우신 분들은 저처럼 열리거나 임팩트 잘 안 되거나 똑같이 느끼실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보고 하나만 기억해야 될 거는 박 프로님이 가르친 대로 이렇게 와서 마지막 여기까지. 그렇죠. 네. 요 마지막 쓰는 거를 알아야 된다. 그럼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기계가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좀 기계가 아픈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팠었어요. 우리 이제 앞으로 체 의심하지 말고 기계 의심하지 말고 나를 의심하자. 하와이 골프 보면서 고치자. 네. 여러분들도 약속. 약속. 엉덩이. 아 엉덩이요? 아이고. 아니 다른 저 타이거 우즈나 저기 네. 끼울로이나 이렇게 보면은 네. 이렇게 씹어 먹어야 된다. 어 그렇죠. 똥꼬가 쪼여줘야죠. 네. 근데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게 바지가 벌렁하게 정확한 샷이 안 됐다는 그런 거. 그러면 반대로 한번 쪼이는 느낌으로다가. 어, 이게 그 아마추어들 사이에서 이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어 맞아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이렇게 돼야 완벽한 샷이다. 반대로 한번 보여주세요. 두 분이 어떻게 다른지. 아니 저도 안 돼서 물어보는데 이게 샷에 문제가 있나. 자, 두 분 동시에. 자, 이게 뭐야? 네. 어 근데 진짜 우와, 이게 다르네. 어 씹어 먹혔어요. 네. 완전 씹어. 아니 형님 보세요. 씹어. 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똥꼬는 타이거 우즈네요. 전혀 아시.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게 되면은요 매주 업로드되는 영상을 업로드하자마자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제발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